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한 시만점 강사 김대진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학습법을 짧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토익킹이라고 하는데 토익의 모든 것, 또 영어 공부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꾸준히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은 또라이가 된다, 바보가 된다, 둔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원래 쓰는 말이에요. All work and no play makes zeal a dull bo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속담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러면은 본문을 보면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토익 단어 암기법, 그리고 기억력을 높이는 법.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토익 단어 암기법과 기억력을 높이는 법.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게 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김대균 어학원 대면 비대면 수업 시험 직전 토익반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금요일 밤 10시,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그리고 또 토요일 오전 9시에서 2시, 합쳐서 5시간인데요. 요거를 들으시려면 여러분이 우선 이 수강료를 직접 그 송금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당일날 오셔도 돼요. 예, 당일날 오셔서 수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면 수업을 들으시려면 이제 직접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식도 드리고 개별 상담도 해드리니까 대면으로 들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 수강 방법은 제가 매번 비대면 수업도 계속 진행하니까 한번 이 알아두시면은 계속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 들으실 분은 11월 3일 화요일까지 송금해 주세요. 송금. 그때 이제 우리은행 계좌입니다. 제가 전에 은행 계좌 어느 은행이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우리은행 여기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1005026787. 그리고 그때는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실명을 grammarking@daum.net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바로 복사해서, 이건 복사예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해가지고 또 직원시켜서 다 택배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씨를 잘못 쓰면 배송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탓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택배로 돼서 웬만하면 다 배송이 돼요. 지금까지 배송률 100%였습니다. 그리고 예습을 하세요. 자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비번 풀고 라이브 특강을 듣는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 다음 고득점을 한다. 특별 보충 특강도 공지했어요. 금요일날 밤에. 그래서 그때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익 단어 공부법, 그리고 다이어라 그러죠. 다이어. 이런 것의 이해를 같이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준비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기존의 제 시청자들은 이 얘기를 알아요. 하지만은 또 가치 있는 또 정보가 될 겁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근데 기억력은 냉정하게 말하면 좀 타고납니다. 타고나요. 여러분 중에 수학 잘하는 사람 타고납니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 타고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잘하는 사람이고 원래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인 거고, 사실은 또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암기력이 좋아서 영어 강사 돼서 성공했죠. 그런데
그 나 잘났다 이거면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 그 진짜 명강사면은 물론 서울대 분들이 계시지만 서울대 분들이 아주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그 못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관찰하면서 나도 눈높이를 낮추는 연습을 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학습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 단어를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거 그 자기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나 그거 알아. 그럼 그 다음에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컴프로마이즈 하면은 이게 타협하다죠. 이걸 어근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커밋 투게더. 프로미스가 약속. 함께 약속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기로 하고 나 이렇게 할게. 함께 약속하다. 여러분 컴퍼니 같은 것도 이게 회사인 게 함께 모여서 노니까 이게 동행이라는 뜻도 있죠. 커밋 투게더의 뜻이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프로미스 알죠? 합쳐서 발음은 컴프로마이즈예요. 함께 약속하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 나가 보면 이 친구의 그 채팅도 재미있어서 채팅도 가끔 올려드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채팅을 어디 올릴까?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재미있게 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뭐 이 어린 친구.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초딩이야, 초딩. 초등학교 6학년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커밋 투게더, 퍼니가 브레드, 빵. 그래서 빵을 함께 나누는 사이에서 이 컴퍼니가 친구였단 말이에요. 친구. 그렇죠? 그래서 어근을 외우면은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외우는 거 우선 하나. 지금 어근 공부 하나. 근데 어근 공부 너무 싫어해,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면 어려워요. 어려워서 싫어하는데 또 하나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게 다른 뜻이 있어요. 여기 다이어란 말을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이 다이어란 말을 괜히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채팅은 같이 있을 때만 보일 거예요. 같이 없으면 안 보여요. 이 컴프로마이즈가 타협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명예 등을 손상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왜 그럴까? 창씨 개명을 하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강요를 했죠. 일제시대 때.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강요를 하던 창씨개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난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김대균이지 김우라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예요? 함께 약속을 안 해요. 타협을 안 한다라는 것은 이 타협을 안 한다라는 것은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타협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더럽혀지는 거죠. 명예 따위가 더러워진 거야. 창씨개명 할게. 너랑 나랑 약정하자. 나 창씨개명 할 테니까 돈 좀 줘. 아니면 뭐 사업 좀 발전시키게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을 하면 그게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컴프로마이즈가 이게 타협하다에 대해서 명예 등을 손상시키다, 더럽히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널서리는요, 널서리 그 저 딱 찾으면 나와요. 타가소 같은 거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토익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플랜트 널서리가 나와요. 근데 플랜트는 안 나와요. 이 독해 중에 파트 7에 이게 나오지 않았죠. 근데 널서리만 해도 묘목원이야. 묘목원이나 타가소가 사실은 통하는 거예요. 식물을 타가소처럼 키우는 데가 묘목원이고 그냥 또 이제 또 널서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기본적으로 타가소 개념이 있는 거죠. 그 식물을 키우는 곳은 그 또 널서리 그냥 이렇게 갖고 이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사운드란 단어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사운드는 소리지만 전에 우리 리차드님도 지금 보시고 수정님도 보시고 토익 990 현서도 봐주고 계신데 타협하다라는 말 뭐 지금 그 다음에
아, 묘목원까지 하고 사운드까지 가고 있는데 데니홍 선생님 다 알고 계실 거야. 우리 애청자들은 데니홍 EBS 선생님이 이제 많이 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거 사운드를 어떻게 풀이했어? 아, 그 소리죠. 근데 수박을 생각해봐. 수박 같은 거 톡톡 두드리면 소리가 통통 하고 나요. 그럼 그게 좋은 소리가 나요. 그럼 그게 아주 그 맛있는 수박이 되죠. 근데 퍽퍽 하면 썩었어요. 그거. 그럼 소리가 잘 안 나. 그러면 그건 좋지 않은 소리라며. 뭔가 소리가 잘 난다는 거, 요거는 이게 과일이나 이런 걸로 봐도 아주 탱글탱글하고 알차고 맛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나느니, 소리, 뭐 소리 나다도 있지만 건전하니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뜻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리차드가 지금 채팅에 좀 의미가 있는 채팅을 해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도가 트이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 나갈 때 그 정종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문학 강의를 하시면서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야, 너희들 그 내가 이 소설 몇 번 읽었는지 알아? 100번 이상 읽었어. 근데 또 새로 와. 그리고 이 교수라는 직책이 참 좋더라고. 이런 문학을 가르칠 때는 이거는 순발력보다 깊이 있는 그 복습 반복에서 나오는 그 진국이 아주 진짜거든. 내가 그런 강의 하잖아. 그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이런 단어를 익혀나가 보면은 예전에 못 깨달았던 걸 다 깨닫게 되는 거야. 그게 아주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쾌감을 느끼고 저처럼 저 이제 100살까지 강의할 건데 120살까지 할까?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해나갈 건데 그 갈수록 진국을 보여준다고. 제가 물론 이제 20대 때는 외모로 여러분을 끌었어요. 제가 리즈 시절 잘생겼다고. 이제 그러고 여학생들도 막 줄 섰고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때는 그때고 또 지금은 지금대로 재밌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언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컴프로마이즈가 타협하다는데 현실과 타협하면 더럽혀지는 거니까 손상시키다 더럽히다가 있구나. 널서리 타가소인데 식물을 키우는 타가소는 뭘까? 묘목원이지. 사운드, 소리인데 소리 나는 거는 이게 퍽퍽 썩은 소리 나지 않고 탱탱 하는 아주 유쾌한 경쾌한 소리가 나는 거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건전한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이런 말 들어봤죠? 이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몸이 깃든다. 이거죠. 상당히 그 가치 있는 강의입니다. 아시죠? 아실 거야. 여러분 채팅이 별로 가치가 없어서 채팅 안 보여줘.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마음을 비우면 이 답이 보여요. 마음을 비우면 답이 보인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답이 보여요. 2010년 10월 10일에 토익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파트 2랑 7에 피 4가 들렸어요. 뭐뭐에 대한 요구. 근데요, 파트 5의 피 다음에 빈칸 이거 답이 뭐냐가 출제됐어요. 그럼 마음을 비운 사람은 listening to 할 때도 P4가 들렸고 그게 이제 좀 느낌이 왔단 말이야. 그리고 5, 이거 아까 들렸던 거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게 5까지 푸는데 몰랐어. 그러면 7 읽다가 문장 중에 독해 문장 중에 P4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이게 이렇게 보이네. 이 정도를 느끼고 보시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자, 채팅에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죠. P4가 정답, P-about이 오답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리스닝 처음에 그 낙장이 없나 확인하세요 할 때 이게 훑어보거든요. 그때 5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왔네 하고 그 다음에 파트 2를 듣는데
비포가 들리더라고. 아, 당연히 비포지. 이게 이렇게 재밌게 들리네. 그걸 느낄 수 있는 재미.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겠어요. 오, 또 리차드가 또 내용 있는 채팅을 해줘가지고 이걸 좀 올려놔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를 막론하고 fee, charge, money. 하여튼 for를 잘 쓴다. 좋은 정보 아주 둘이 맞장구 치고 아주 좋아요. 재밌습니다. 아무튼 간에 또 재밌는 알찬 정보가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리차드가 엄청난 또 친구예요. 매니저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우리 부산에서 만났지. 부산에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 이제 김대균 토익킹 애청자.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발전을 김대균 토익킹의 부활과 엄청난 발전이 또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 노트에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강의가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마음을 비우면 이렇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답이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리스닝에도 들리고 리딩에도 보이는 게 느끼는 여유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고 이 괴로워도 슬퍼도 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십시오. 이 괴로워도 슬퍼도 저라고 괴로운 게 없겠어요. 다 슬픔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애환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에 나가십시오. 제가 대학교 때 그 참 어려웠어요. 돈도 없고 막 그럴 때. 근데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버스가 정차할 때 문장 하나 외우고 또 이제 버스 이동할 때 중얼중얼 암기하고 이런 그 내공이 쌓여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기적의 암기법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연상기억법인데요. 뭐 여러 가지 암기법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제 아까 말했지만 기억력은 타고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제 수강생 중에 서울법대에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머리 좋죠. 서울법대 누가 뭐래도 머리가 최고야. 근데 그분이 30대까지는 저희가 걸어다니는 이 백과사전 전화번호부에 때 30대 초까지. 근데 그 회사에서 회식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죄송하게도 목소리가 그래 좀 마시면서 할게. 30대 초까지 이분이 엄청난 천재였는데 중반 넘어가면서 자기 머리가 돌대가리가 아닌가. 이 머리가 막 기억력이 엄청나게 감퇴되더래. 그 원인은 술이었습니다.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회식에서 그냥 술을 정말 과하게 계속 몇 년 마시다 보니까 뇌가 손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게 저는 그 이것도 타고난 축복인데요. 저는 막걸리 한 잔이면 행복해. 맥주 한 캔이면 행복해. 더 마셔도 별로야. 그러니까 오히려 안주를 잘 먹어서 이렇게 통통해졌지. 술은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 뭐 한 잔 마셔도 약간 취하고 기분 좋으면 됐지 뭐 더 갈라 그래. 그래서 그 이상 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뇌가 손상돼. 그리고 저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이 담배 저는 원래 안 펴요. 옛날에 한번 폈어요. 여자친구가 속상하다고 담배 피길래 내가 같이 담배 피고 끊어버렸어. 저 담배 끊게 습관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사나? 잘 살겠지 아무튼. 하여튼 이제 그런 것만 관리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 통통한 것도 뭐 건강에 나쁘지. 근데 그런데 더 나쁜 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즐겁게 사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상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띠를 외워봅시다. 띠를 외우는 사람 한번 말해봐. 12개의 띠가 있잖아. 12간지 해가지고 뭐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량, 원숭이, 닭, 개, 돼지. 나는 이거 아주 쉽게 외웠어요.
그거 한 방에 외웠어. 어, 귀, 소범, 토끼, 용배, 말렴, 원숭이, 닭, 개, 돼지. 중학교 때 외웠어. 그거 어떻게 외웠을까? 네. 여러분, 신체에 번호를 매겨봐. 머리, 이마, 뭐 눈썹, 눈, 코, 입, 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쥐, 소범, 토끼, 용뱀, 말량, 원숭이, 닭, 개, 돼지를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에 아 그런 거 다 알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좋은데 외우게 해줄게. 자 지금 같이 따라해봐. 야 따라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번호를 매기고 저처럼 자기만의 개성으로 충격요법에 상상을 해봐요. 쥐, 쥐가 내 머리를 기어다닌다. 소, 소랑 박치기를 했다. 범, 범이 내 눈썹을 핥아먹고 있다. 토끼, 토끼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렇게 외우는 거야. 쥐, 소, 범, 토끼, 용. 용과 용의 그 여의주가 내 코에 딱 들러붙었다. 용의 여의주가, 여의주라 그러죠. 여의주가 코에 들러붙었다. 뱀, 뱀이 내 입으로 들어왔다. 오, 세다. 말, 말이 내 목을 찼다. 뒷발로 목을 팍 찼다. 이 충격요법. 양, 양은 내 지금 이제 가슴에 내가 양을 끌어안고 있었다. 하얀 양을 지금 끌어안는 걸 상상해보세요. 원숭이, 원숭이랑 배치기를 했다. 배치기 꽝. 누가 밀어붙이기를 잘하나. 배치기를 원숭이랑 했다. 닭, 닭이 내 고추를 콕콕콕콕 쪘다. 개, 개가 내 넓적다리를 물었다. 돼지, 내가 돼지를 무릎으로 깔고 뭉개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쥐소범, 토끼, 용배, 말량, 원숭이, 닭, 개, 돼지가 외워졌나 봅시다. 쥐, 쥐가 지금 머리 위를 기어다닌다. 소, 소랑 박치기를 했다. 범, 범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 범이 내 눈썹을 핥아먹었다 그랬죠? 눈썹을 핥아먹었다 그랬어. 그리고 눈 마주치면 토끼죠. 토끼가 이제 나름 눈싸움을 했고. 용, 용 여의주가 내 코에 탁. 뱀, 뱀이 내 입으로 확 들어왔다. 말, 말이 내 목을 찼다. 양, 양이 내, 양을 내가 끌어안고 있었다. 원숭이랑 배치기를 했다. 닭, 닭이 내 고추를 콕콕콕콕 물었다. 개, 개가 내 무릎을, 또 이제, 아유, 막 외우다가 이제 충격을 해가지고. 나도 까먹었네. 하여튼, 개가 하여튼 내 무릎을 물었어요. 그리고 돼지, 돼지를 이제 결국 그 넓적다리를 물었고, 그 다음에 그 밑이 이제 무릎이죠. 무릎. 내가 돼지를 무릎으로 꿀, 이제 막 깔고 뭉갰어요. 대강 됐죠? 네, 그렇게 외워버립니다. 충격요법으로 번호를 매겨서 쥐소범, 토끼, 용뱀, 말량, 원숭이, 닭, 개, 돼지를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게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어릴 때 그렇게 공부한 것들이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했던 테마는 알아야 돼. 마음을 비우면 답이 보인다. 단어를 이렇게 토익 시험 볼 때 그 5 문제, 그 6나 7 또는 리스닝에 보이고 들렸던 그런 단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의어를 자꾸 반복해서 보고 이해하다 보면 그 뜻이 이렇게 파생돼서 커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상기억법까지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현실적인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김대균 학원의 대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렸죠. 그리고 우리 그 리차드님은 제가 요번에 1인 미디어 강원도에 가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자료를 제가 정리하지만은 또 도움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도움을 제가 받고 최고의 강의를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영역이 넓어졌어요. 토익 강의, 1인 미디어 특강, 영문법 특강, 이런 식으로 하고 이번에 WeWork을 통해서 또 영어 그
또 회화를 위한 영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시작하는 영어 그래마 그 교재를 가지고 회화도 가르치고 또 표현도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해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갈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 술은 조금만 하자. 그렇죠? 술은 조금만 해. 조금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술을 여러분, 저 비싼 술은 양을 그렇게 또 막 너무 많이 먹지 않죠. 맥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술꾼이 아니래요. 전 맥주 한 잔 정도면 되는데 다른 술 좋은 술 많지 않고 한 잔 정도 즐기시고 담배는 하지 마십시다. 네, 담배는 끊고 그러면 이제 뇌 손상 안 되고 저처럼 놀러 다니시면 여색을 너무 밝히지만 여색을 너무 밝혀도 이게 오래 못 살아. 내 친구들 벌써 죽었어. 근데 그건 적당히 좋지. 여자 좋지. 당연히 좋지만 그 본질을 파악하고 여자가 얼마나 좀 사악한 사람도 많은데 조심하시고 기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이 거지처럼 살지 마시고 이제 그 하여튼 남자도 그래. 그 여자분들 중에 공부만 한 분들은 이제 눈이 삐었어. 그래갖고 이 사기꾼한테 잘 걸려갖고 이렇게 당하는데 너무 이렇게 적당히 좋아하세요. 뭐 이제 한 사람만 좋아하면 됐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시고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오늘의 그 포인트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단어 다이어 암기법 이해하면서 이제 잘 가면 되고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이런 게 잘 보인다. 이런 얘기했고 하나 더 했네. 연상기억법 이런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즐겁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